갑질 논란을 일으킨 몽고식품 김만식 전 명예회장과 관련해 나도 회장님한테 당했다는 추가 폭로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운전기사, 관리부장, 비서실장에 이어 이번엔 7년 전에 일했던 운전기사가 네 번째로 폭로전에 가세했습니다. 이호진 기자입니다. 지난 2009년 8월부터 김만식 전 몽고식품 명예회장의 운전기사로 일했다는 A씨. 3년 동안 일하면서 김 전 명예회장에게 폭행과 상식 이하의 취급을 받았다고 폭로했습니다. A씨는 김 전 회장이 스스로를 인간조련사라고 부르며 엉덩이를 걷어차고 머리를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휴일에도 불러 개인적인 일을 시키는 등 기본적인 근로기준도 지켜주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서러워 눈물을 흘린 적도 많았지만 가족 때문에 일을 계속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A씨는 경찰과 고용노동부에서 진술을 요구하면 이에 응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몽고식품 측은 A씨의 폭로가 이어지자 A씨가 회사에 근무했던 것은 맞다며 주장에 대한 진위 여부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경찰과 고용노동부도 몽고식품 갑질 논란과 관련된 피해자들의 조사가 이루어지는 대로 김 전 회장 등을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이호진입니다.